자, 후성 쪽이 종목 검색해서 지금 터져나왔어요. 지금 맨 처음 터져나온 게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투자주의에 단기 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후성 부분은 조금 전에 이제 체킹돼서 올라온 게한5% 정도 했나요? 얼마에 올려져 있었죠? 후성 부분이 5.81, 14,210원인데, 일단은 후성 쪽에 편입 설정 범위를 좀 잡아서 문자 발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봉까지 같이 놓고 볼게요. 보도자료 먼저 좀 보세요. 보시고, 그리고 차트 같이 놓고 보고, 아유, 디스플레이 쪽도 조금 미끄러지네, 지금. 이온 플러스가 지금 14% 추가 강세인데, 우리 쪽에 어제 이제 포착이 됐었고, 일단 1조 미만짜리는 개별 매매 기준으로만 설정을 잡아드리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조금, 조금 더 건들면 지금 VI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고점 찍고 눌릴 것인지, 근데 5분봉으로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5분봉으로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1분봉 기준에서 놓고 보면서 편입 설정을 잡습니다. 14,500, 지금 뭐 70원, 600원 공방인데, 570원, 580원, 600원, 뭐 600원으로 잡죠. 어차피 여기서 미끄러지면 두번 분할 매수 한다고 설정을 하고, 그리고 쉬어가는 구간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해도 5분봉에서 5분봉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해설하기 때문에 지금 5초 남았죠. 550원 여기서 한번더 내려올지 아니면은 새로운 5분봉이 거래를 수반하고 치고 돌릴지, 일단 정점 찍고 거래는 살살 둔화돼 있어요. 둔화돼 있으니까 돌려서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일지 여부하고 그것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쪽이 일단은 뭐 가볍죠. 가볍게 들어왔다 나왔다는 모습인데, 30만 주까지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20만 주대로 10만 주 정도가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고 매수의 기준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1분봉은 뭐 이렇게 눌려져 있고, 그 다음에 5분봉도 여기서 이 거래를 터뜨리고 갈 거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거래를 터뜨리고 가려면 프로그램 쪽에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눌릴지를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매수에 나가면 될것 같아요. 혹은 이제 강도 있게 돌린다는 거래량 보는 거죠. 그럼 빠르게 보려면 1분봉 놓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두번 분할 매수 한다고 치고, 기계적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문자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발송할게요. 이렇게 해서 후성 부분 거래가 최상위로 올라오면은, 그러면 일단은 비중을 조금 늘려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신규 종목을 그렇게 깔아놓고 들어가지 않는데, 아이고, 이래서 라이브 방송 쪽이 이제 좀 필요한 건데, 아이고, 이렇게 되면 문자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14,840원에 VI가 들어가 버렸어요. VI 이후의 흐름을 보시죠. 조금 전에 어차피 30만 주대 중반까지 프로그램 들어오다가 멈춰진 건데, 아, 요 순간적인 부분 1분봉에서의 흐름이 좀 아쉽네요. 5분봉 기준에서 동반적으로 눌려줬던 부분에 고 자락에 고 물량을 좀 편입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 흐름에서 보죠. 뭐 1조 4천억짜리라서 가벼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 일단 후성 그 보도자료 몇 가지 더 찾아서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반도체 쪽에 지금 시장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맥락 좀 놓고 보고, 아, 디스플레이 쪽이 좀 버겁네요. 어제 신규 가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우신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도 조금 올라온 거다 돌려놔 버렸고. 그다음 디스플레이는 어제 이제 좀 강도 있게 네 차례 매수의 설정 범위를 잡았는데, 오늘 개장초 상황 조금 긍정적인가 했더니 미끄러져 버렸어요.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더라도 좀 차분히 놓고 보면 대처하겠습니다. 2차전지 쪽의 기준에서도 일단 코스모 신소재 쪽이 역시나 더 대장 노릇을 해요. 이쪽하고 두 군데 비교했을 때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2차전지 쪽을 좀 이끌어주는 모양새니까,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에코프로 이쪽의 기준에서 좀 2차전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세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관 반력도 좀 기대를 해보죠. 둘이 엇갈리는데,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 쪽 다시 이제 수급 유입돼 있고,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 쪽도 연동돼서 좀 빠르게 움직임 나와야죠. 52,000원 넘겨주는 흐름으로 좀 기준이 잡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연동돼서 움직임이 형성이 되어주면은,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쪽도 고점 돌파 시점 부분에서, 그리고 에코프로도 기존 물량 유지하면서 뭐 신규 편입을 할수 있을지 여부를 고민을 하면서 대처 기준 잡겠습니다. 후성 부분이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금 들여다보죠. EM 플러스 뿌려주세요. 대신증권도 그렇게 하고, 일단은 후성의 기준에서 다시금 보시죠. 이제 이 VI 발동된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 고점 찍고, 거래가 어느 정도 이제 수반되면서 움직임 나올지, 지금 400만 주고 거래 대금에 우리가 원하는 거 아주 최상이죠. 뭐 EM 플러스나 하나 마이크론 이런 기준처럼 아예 거래 대금 최상위의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어찌됐든 프로램 쪽이 아쉽게도 계속 좀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따라잡아서 편입하는 기준은 역시나 거래 터트리고 앞전 고점을 넘길 때 그때 고민을 해보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될것 같아요. 뭐 프로램이 없더라도 뭐 강세를 띌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프로램 쪽에 의존하면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변동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1조를 살짝 넘기는 쪽이라서 위아래든 변동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인지하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거래량 부분은 대략 40만 주씩만 터진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려 내려올 때도 40만 주였고, 들어올릴 때도 지금 또 거래 수반되는데, 저 15,000원 물량을 지금 거의 뭐 소진시킨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15,000원 기준에서 터치하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량들 보시죠. 뭐 5분 봉기 기준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야, 프로그램이 맛있고. 에코프로를 그리고 좀 잡습니다.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양쪽에 기준이 좀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45만 8천원 기준에 일단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저점 부분이 530원까지니까 문자 나가면 그 부분까지는 딱 편입이 됐어요. 이제부터 이제 대차 돌리면 여기서 추가 편입의 문자를 후송을 발송합니다.